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동남아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동남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말레이시아에 22억 불을 투자해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형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인도네시아에도 16억 불을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존은 무려 90억 불을 싱가포르에 투자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애플의 팀쿡입니다. 요새 애플의 팀쿡이 차이나에서는 아주 영 체면이 많이 아니에요. 뭐 차이나의 토종 그 스마트폰 하웨이에 밀리고 막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 동남아에서는 팀쿡이 표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의 매출이 사상 최고로 확 정점을 찍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시 못할 나라예요. 인구가 뭐한 2억 몇천, 3억에 가까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부지런히, 옛날에는 베이징 왔다 갔다 했는데, 부지런히 동남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가서 뭐 수상 면담하더니, 아, 대규모 투자 발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한창 뛰는 엔비디아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엔비디아가 영업이익이 3배로 확 뛰었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말레이시아에다가 맹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유명한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을 이용한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가 동남아에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에이티컨이라고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한 2030년도 가면 동남아에 한 9,500불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말하자면 동남아 GDP 13%가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 이거죠. 에이티커니 컨설팅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우선 금액상으로 제일 많은 인공지능 효과를 보는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약한 3,660억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중으로 봐서 제일 인공지능 효과를 많이 보는 나라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GDP의 한 18%를 인공지능 효과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브루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한 GDP 10%를 인공지능을 덕을 본다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왜 이렇게 그이 실리콘밸리 빅테크가 차이나가 아니고 동남아에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남아가 이 빅테크의 CEO들이 딱 보기에는 미래의 황금 시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차이나의 황금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체 시장을 차야 되겠는데, 아, 동남아 인구가 지금 7억입니다. 7억. 차이나가 14억. 이게 반토막이지만 2030년쯤 되면은 인구의 65% 3분의 2가 미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을 하면은 인공지능 온라인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65%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나 시장보다도 매력적인 겁니다, 동남아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동남아의 인구 보너스입니다. 중국은 지금 뭐 고령화 통화에 들어가서 그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저기 사진에 보이시면 인구가 급격히 늘다 절대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 인구가 14억이라는데, 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거는 뭐 11억 4천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뭐 약간 인구가 차이가 있지만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니까 계속 감소하는데, 지금 현재 동남아 인구는 중국 인구의 한반 조금 넘지만 동남아 인구는 쭉 늘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국 인구를 능가하면은 이게 중국보다 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인구는 한1.5% 증가한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동남아도 소득이 증가될수록 약간 이제 증가율이 감소하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 한 2억 5천만 명인데 2050년 되면 3억 2천만 명으로 3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 됩니다. 불과 25년 후에는 베트남도 얼마 전에 1억 인구를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만 할때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이 빡세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제 베트남도 가고 인도도 가는데 베트남이 인도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몇 가지가 있대요. 절대적인 인구 인력 자원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노동 참여율이 베트남은 70%를 했는데, 아, 인도는 10%밖에 안 됩니다. 인도는 아직도 농촌사회, 뭐, 이렇게 외진 지역에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성인 문자 해독률이, 베트남은 90%가 넘는데요. 굉장한 거죠. 근데 인도는 70%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동남아 국가들이 빡센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차이나는 저임금 매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아직도, 지금 말한 식으로, 인력의 질은 좋은데, 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가 중국 임금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이고, 특히 베트남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률의 68%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인공지능 분야에 잘 몰빵 투자만 해주면은 동남아 경제도 크고 자기들도 미래의 어떤 황금 시장에서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왜 그러면 이 빅테크가 뭐 제조업이 아니고 인공지능 분야, 우리 분야에서 동남아에 투자하냐 하면 이 표를 여러분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인공지능 투자를 보면 미국이 제일 많아요. 155불이고 캐나다가 34불. 의외로 요새 캐나다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고 차이나도 21불 뭐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아, 독일이 확 뒤집니다. 4불인데 동남아는 2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만 해주면 얼마든지 인공지능의 생산성 효과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남아 내부에서 보면 싱가포르가 1등이죠. 1인당 한 68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팍 처집니다. 팍 처진데 뭐 1불 내인데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다 1불 내니까 거꾸로 나면 이쪽에 잘만 투자해주면 엄청난 그 어떤 대박을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의 어떤 도입 단계인데, 인공지능의 도입 단계를 크게 에이티커니는 얼리 스테이지하고 어드밴스 스테이지를 나눴는데, 뭐 싱가포르고 말레이시아고 인도네시아고 거의 모든 나라의 한 80%가 얼리 스테이지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어드밴스 스테이지를 끌어주면 또 이 동남아도 국가도 좋고 그 이 빅테크도 좋은 윈윈 게임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동남아 같은 나라에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인공지능을 투자해서 무슨 경제에 어떤 성장 효과가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인공지능이 무슨 고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manufacturing, 우리 제조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미업에도 쓸 수 있고, 뭐, 에이티커니가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농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이 비료 같은 걸 줄 때 인공지능이 어떤 날씨나 기후 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 자동적으로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의료 이쪽에도 이렇게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탈중국을 많이 하는데, 2020년에는 중국에 들어오는 FTA가 물론 82% 감소했는데 지난 30년 내 최저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걸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US, China, 디커플링 그러면서 미국이 주로 이제 동맹국인 뭐 일본, 유럽 이런 나라 보고 한국도 포함되어 어디로 주로 투자하라 그러면은 동남아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실제 가전 부분이, 물론 실질적으로 차이나서 나왔고, 지금 뭐 거의 그 베트남으로 가고 LG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의 각축장이, 그 에이티커니에 하면 배틀필드가 동남아입니다. 요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방은 무려 동남아에 744억 불을 돈을 집어넣대요. 근데 이제 중국도 여기 앉으려고 1대1로 사업으로 685억 불을 집어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남아를 저 그림에서 보면 누가 먹냐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차이나는 동남아를 자기들 빼게 하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게 Great Chinese Economic Zone, 중화경제권 그래갖고 메인란드 차이나 뿐만 아니고 대만,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동남아도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서 뭐 활발하게 FTA하고 1대1로 팍팍 동남아에 밀어주니까 이걸 미국이 좌시할 수가 없죠. 거꾸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동남아는 독을 보냅니다.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요새 탈중국하는 외국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남아하고 인도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빅테크는 인공지능에서 인구 보너스나 이런 시장 미래 황금 시장을 보고 이 동남아에 몰빵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왜 그럼 중국은 투자 안 하냐? 당연히 요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는 중국에 투자할 수 없어요. 중국,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하이텍 반도체 이런 인공지능에 쓰는 거를 중국에 주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왜 일본 시장이나 한국 시장? 근데 일본 시장이나 한국 시장은 시장 규모가 작죠. 뭐 시장 규모가 적고, 그다음에 토종 기업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빵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남아가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어떤 이제 단순한 어떤 저임 생산 거점이 아니고, 동남아 경제가 순조롭게 발달하면 많은 중산층이 있고, 요층이 탄탄하게, 중견기업들이나 이런 단단한 기업이 많이 있으면 요층이 탄탄하게 인공지능을 뭐 제조, 농업, 사회서비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장을 보고 과감하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이 동남아에 몰빵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동남아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 브라이프쇼 감사합니다.